들으셨고요. 첫 번째 곡은 저희가 그 이글베이가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싱글을 발매했던 워크오프의 1번 트랙 와인딩 로드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 닷닷닷이라는 곡이었고, 그 다음에 방금 세 번째로 들으신 곡은 그 옛날 싱스트리트라는 그 프로그램의 컴플레이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유연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을 가진 것도 없는데 큰 바다를 같이 여해 울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 가까워진 끝자루와 꿈이 가질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 전기가 올라가지고 한번 쉬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전기가 계속 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바로 곡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아 그 저희 정규 앨범 네 정규 앨범 1번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그의 한참이라는 곡이었고요. 기억 곱어져
이번 트랙으로 수록되어 있는 해당화라는 곡이고요. 네, 다음 곡은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낙화라는 곡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정규 앨범을 화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버튼이랑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제 앨범에 대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뭐 최대한 머지않은 시기에 앨범을 들고 또 나타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정규 앨범에 마찬가지로 수록되어 있는 이미 적지 않은 밤을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는 혀를 들춰온다.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